자, 소녀 팀장님은 오늘 회장님 가시는 길엔 늘 수익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회장님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업종을 고르시면서 수익을 그리고 좋은 소식들을 들려줬을지. 자, 이 회장님 어떤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장님은 삼성전자 이지영 회장님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뉴욕 시장에 키를 맞춰서 가는 모습 긍정적인데 더더욱 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가치주뿐만 아니라 성장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 연휴 앞둔 개인투자분들 마음속에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섹터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에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로봇이 향후 보여줄 실적이나 수요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뭐 출산율이 하락하거나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뉴스를 보시면 이제 네. F&B 관련해서 로봇이 끓여준 우동, 이제 휴게소에 로봇 요리사 등장, 그다음에 뭐 치킨이나 피자 등에 꾸준하게 로봇이 배치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고 의료용 로봇까지도 어떤 정부 정책 지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내 의료용 착용형 로봇이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정부 정책 지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로봇이 서빙하고 배달하는 시대가 오면서 향후에 이제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거의 248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봇 섹터의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역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의 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기면서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갖고 있는데 콜옵션 행사를 한 2028년이나 2029년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빠르면 올해도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 로봇 관련을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이 로봇 관련 종목에 있어서는 옥석을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로봇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랜시스가 각이 움직일지 외국인과 기관도 몰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매매를 하신 다음에 그들이 쉬어갈 때는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 될 테니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을 후속적으로 좀 발굴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회장님 가시는 길에 늘 수익이 로봇 관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러면서 오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공시가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이거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이것에 대한 공시, 해명 공시가 나왔는데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일단은 별도로 전달된 바는 없다라는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설입니다. 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때마침 조금 전에 관련된 공시가 올라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삼성과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미리미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이제 SPG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정밀 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부품을 개발을 이제 생산을 판매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장급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어떤 좀 대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대기업과 연동된 종목들이 가고 나면은 보통 감속기로 시선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일단 설 연휴 따뜻히 보내시고 반도체 2차 전지가 쉴 때 그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더 이 해명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수를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이제 SPG의 강점은 매출처
이제 전반 기업에 대해서 수요,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제 감속기도 어제 저마진 제품이 있고 하이엔드, 고마진 제품이 있을 텐데 네. 이 매출처를 통해서 그 매출 수요처에 맞는 제품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 구조가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매출처가 LG전자랑 미국의 G나 뭐 월풀 등 보유를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사족 보행 로봇이나 웨어러블에 필요한 감속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주요 매출처로는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데 SPG가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이제 해명 보도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이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삼성 관련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SPG가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이제 삼성에서 언론에 대한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기대감을 줬다고 했을 때 LG나 현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보통은 이 전장 기업에서 이제 LG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발표를 하면 그 뒤를 보통 LG가 쫓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G랑 관련있는 로보티즈를 봐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은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환사채 전환 물량 뉴스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나오면서 충분히 좀 악재는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외 이동 로봇 안전 인증 관련해서는 국내로 최초 인증한 것이 확인되는데 우리가 작년 말에 지능형 로봇봇이 도입이 됐을 때 로봇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로봇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험이나 기술력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로보티즈가 지능형 로봇법의 도입에 따른 실외 이동 로봇 안전 인증을 국내로 최초 획득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제 해명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대감이 나왔을 때 LG도 덩달아서 언론 플레이 한다고 했을 때 이제 2대 주주가 LG전자의 로보티즈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티즈와 SPG를 로봇 관련 종목으로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로봇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자, 대표님께서는 로봇 관련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회장님이라는 키워드가 뜨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로봇스타입니다. 구광모 회장께서 이제 LG전자 취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로봇 산업을 이제 추진하겠다. 그리고 강력하게 지분을 33% 투자했던 바로 로봇스타입니다. 사실 이제 LG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협동을 진행을 하겠다는 기대감들이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그러니까 CS2024에서 조금 기대감들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장중에도 이런 어떤 삼성 로보틱스 관련된 어떤 테마의 어떤 훈풍 때문에 뭐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직갈 로봇이나 혹은 이제 다관절 로봇 이쪽 즉 우리가 제조 로봇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의 로봇의 산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로보스타는 조금 변혁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산업 진출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느냐면 상업과 물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까지도 이렇게 지금 발판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이제 지분을 33%나 갖고 있는 로봇스타가 기존의 어떤 산업형 로봇, 협동 로봇에서 제한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상업 로봇에 조금 더 투자를 포트폴리오 확대가 된다면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저평가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이제 그러니까 1월 12일 날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을 때 좀 급하게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체력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은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선 이제 25,000원에서 40,000원대 밴드의 접근성을 좀 잡으시고 만일 조금 내가 신용 잔고 의존이 좀 높다 그러면 조금씩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좁히시더라도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 로봇스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오늘 삼성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LG 쪽에서도 분명히 로봇과 관련된 또 움직임들이 나올 거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